오케이. 처음 했는데 틀렸고요. 왜 다시 하게 되었나요, 민준? 틀린 것도 많고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자, 그래서 오케이.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다. 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케이, 스펠링 불러볼까요? OK, 그래서 여기에 점 찍고 S는 왜 했죠? 로빈, 의, 누구누구, 의할 때, 어퍼스트로피 S 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그 전에 확인했을 때, 지금 민준이는 이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게다가 스펠링은 이렇게 써놨어.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they하고 there는 다릅니다. they는 그들은 뭐뭐이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there가 아니고 they를 쓰면 그 사람들은, 그들은 7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7명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7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민준이가 모르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보고 there plus be 동사라 합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이런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there is나 there are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there is a car, there are cars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원래 there의 뜻은 거기에란 뜻이지만 이렇게 there 뒤에 be 동사가 와서 문장의 제일 앞에 시작되면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a car 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On the road, 도로 위에. There are cars on the road, 도로 위에 차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차가 몇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대. 여기는 차가 여러 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차이점은 a car는 앞만 길어봤자 is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cars는 앞만 길어봤자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there is는 뭐뭐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there is a car.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road.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부분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 어디에 차가 있다? 도로 위에. 어디에 차들이 있다? 도로 위에. 됐습니까? 자, 민준이가 오늘 꼭 알아야 될건 there plus be 동사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 are를 쓰고 어떨 때 is를 쓰는지 말씀드렸고요. seven people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Oka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했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Okay.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얘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고요. 얘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더즈가 들어 있죠. 만약에 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으면 don't입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가지고 있다, has. 안 가지고 있다, doesn't have죠, 무슨, 어? 여기에 does가 들어있다며 하다시인데, 또 새로 배워야 됩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새로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does가 not이랑 합쳐지고 doesn't가 되고 has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He doesn't have. 이 부분만 연습하라고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니? 저주 Does he have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이렇게 묻는 말 하면 되겠지요.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계속해서 다른 가족 구성도 있습니다. Okay, sister spelling. Brother spelling. Okay,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계속해서 그는 또한 고양이와 개도 갖고 있어요. Very good. Also spelling. Okay, also의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he also had 또한 가지고 있다 a cat and a dog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Family spelling. 그쵸. 오케이,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his의 뜻은 뭐예요? 그의란 뜻이고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로빈 loves his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로빈이니까 누가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쓰고 안만 길어봤자 he고요. 얘는 로빈스는 누구의이니까 그의가 돼야지.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의 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하고 his가 뭐가 다른지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사랑한다? 그가 사랑한다. 그리고 his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의? 그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스펠링 연습 좀 더 하세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채점 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틀린 거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